철강주가 올해 철강 생산량 회복과 유통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업황이 개선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철강 생산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철강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달러로 거래되는 철강의 특성상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또한 가격 상승 효과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가득한 철강주,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이 뭐 가격 스프레진에 대한 뭐 좋은 확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호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단기간의 상승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이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실 땐 우선 열연 강판의 가격을 상승했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철강주들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올해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올해 철강 생산량과 이제 회복과 유통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경제 활동 재개하고 올해 미국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이 다 다다랐기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으로 충분히 하반기까지 철강주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어서 이제 철강주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철강주를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최대 이제 철강 수입국인 중국이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 기업들의 이제 개선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풀이될 수가 있는데 이제 철강성 가격이 5개월 동안에 무려 50%가 상승하면서 철강주들의 단기간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에서 철강석 가격이 톤당 이제 거의 12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난해 이제 10월에 80달러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0.8% 정도가 반등을 하면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이어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20년 65만 원이었던 이제 조선 후판 가격이 11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철강 업계에서는 이제 철강 업계 현재 이제 조선 업계 등과 올해 상반기까지 가격을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이 꺾이면서 철강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철강 특성상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수요와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이렇게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진 스프레드가 점점 더 넓어져서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 업황이 개선되게 된다면 그동안 경기 침체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강달러로 인해 눌려왔던 철강주들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세 가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오늘도 네.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다들 여러 분야로 공략할 수 있게 뭐 대형주, 중형주, 네. 소형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준비를 네.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대형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현대제철, 이제 포스코 홀딩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기로 이제 판매량 180톤 내외로 전분기 대비 약 13만 톤 가량 이제 회복될 전망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당진 제철소 파업 종료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이제 크게 올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이제 실적 성수기를 맞아서 판매량도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뭐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개선은 이제 불확실하나 0.3배 미만의 PBR을 본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매수하기에 좋은 영역이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HT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좀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금 뭐 금요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철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 또 실적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올해와 이제 내년의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데 올해 충분히 실적이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좀 줄지는 않지만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완만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2024년, 2025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비슷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 뭐 차트도 이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대략적으로 거의 강보합세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2월 22일에 거래량 대비해서 300만 주 정도에만 수반이 된다면은 충분히 38,300원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가격대가 좀 더 열려 있죠. 그래서 가격 기준에서는 뭐 4만 5천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고 4만 5천 원을 이제 돌파한다면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더 넘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형주 하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중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형주도 이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KG 스틸이라고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나요? KG 스틸. 그럼요. 네. 그래도 이 종목이 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양호한 수준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KG 스틸 하면은 뭐 KG 모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매출 증가와 경기 회복 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수직 계열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용 석도 광판 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좀 볼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석도 원판을 자체 생산하는 KGS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높은 품질과 차량용품 석도 광판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중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T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수급은 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상당히 주가의 탄력을 북돋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것 같아요. 시총 기준에서는 1조 1천억 원 정도로 이전 현대제철보다는 상당히 좀 더 가벼운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 PBR과 PER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도 봐야겠죠.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올해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차트 기준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2월 22일에 고점 14,470원을 이제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상당히 차트도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인 탄력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 길게 본다면은 작년 8월 29일에 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8월에 29일에 고점 가격 기준에서 14,600원인데 아무래도 이 가격을 넘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번 천만 주 정도, 900에서 천만 주 정도만 한번 더 실려준다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 가격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추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14,000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욕심을 좀 부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밀린다면은 10,000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뭐 크게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4,0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더 강하게 갈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G 스틸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월봉 기준에서는 상당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스틸 역시나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도 상방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또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G스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은 좀 가벼운 종목인데 투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휴스틸인데 이 휴스틸이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 대한제강과 함께 실적주로 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휴스틸이 주주환호 정책의 일환으로 휴스틸이요? 매년 높은 네. 예, 수준의 이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좀 할게요. 대한제강인데 대한제강이 네.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 3월 29일부터 해서 15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5월 임시주총에서 4월에 백지화됐던 인적 분할을 이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호재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은 상당히 지금 주주를 생각하는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대한제강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비율 축소로 인해서 재무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TS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대한제강 먼저 현재가 화면을 좀 보시면은 대한제강도 지금 기관의 수급이 단기간 꾸준하게 이어진 부분들,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금요일과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총 기준에서는 3,4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략하기에는 적당한 좀 수준이겠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실적 보시면은 대한제강은 상당히 지금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상에서 이제 일본 기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렸으면은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3월 30일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3월 30일 거래량이 73만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래량만 강하게 실리면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기준에서는 14,850원인데 충분히 여기도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만 실려도 15,000원을 넘는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17,000원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좀 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위치다라고 일봉상에서는 말씀드리고 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다가 이제 5일선이 다 돌파를 했죠. 121선까지.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의미 있는 가격 14,000원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24일에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17,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 기준에서도 보면은 17,000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17,000원을 돌파한다면 더 20,000원까지도 한번 욕심을 부려볼만 하겠죠. 그래서 대한제강 충분히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